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애틀란타의 파란 가을 하늘 속에 트레이더조 쇼핑을 갔습니다. 호박이 가득한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구매를 했고요. 같이 쇼핑하시면서 가격 정보 알려드릴게요. 쇼핑 가기 전에 참조하세요. 자, 고고고. 먼저, 펌킨 오버나잇 페이스 마스크 699예요. 여름에는 수박으로 된 페이스 마스크를 사서 밤마다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호박 같은 내 얼굴. 네, 열심히 발라볼게요. 호박으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 선물로 사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눠 먹기에도 좋고 뭘 살까 진짜 고민을 하면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뭐 신랑하고 저하고 둘이만 먹을 거라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요 펌킨 무스 케이크도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우니, 펌킨 브라우니도 맛있을 것 같은데 브라우니는 조금 달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 네, 머핀도 맛있어 보이죠? 아우, 막침 나와 말하는데 정말. 고르고 골라서 두 가지 사봤습니다. 뭐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함께 먹는 영상도 따로 봐주시고요. 머핀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오자마자 입구에서 정말 유혹을 합니다, 빵들이. 호박 향이 나는 초 399예요. 집들이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구매할 거고요. 요 초콜릿, 요거 컵, 커피와 펌킨이 만난 초콜릿 99센트밖에 안 해요. 진짜 맛있어서 차 안에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두개 사길 잘했죠. 그리고 빵도 구매를 했지만 또 베이글, 펌킨 베이글이 있어요. 요때만 먹을 수 있어서 모양은 좀 못났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영상 올릴게요. 좀 시간이 되시고 노력을 할수 있다면 399, 요 가루 만들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요. 어디를 가나 호박. 너무 예쁘고 디스플레이 예쁘죠? 집에도 좀 예쁘게 호박을 해놓으면 좋겠는데 지금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저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서 다음에, 꾸미는 건 다음에 사도록 하고요. 맛있는 애플 사이다 주스 399고요. 여기는 펌킨 과자. 아, 진짜 맛있게 생겼죠? 249예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찌그러진 예쁜 박스로 하나 구매를 할게요. 호박으로 만든 라비올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오늘 저도 하나 삽니다. 버터넛 스쿼시 라비올리 하나 사서요. 간단하게 토마토 소스하고 먹어보려고요. 진짜 진짜 다양한 호박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눈을 돌릴 수가 없네요. 호박과 토마토 소스로 만든 파스타 소스 399에 하나 구매를 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트밀 드링크에 펌킨, 호박이 들어가 있어요. 펌킨 오트밀 드링크도 하나 구매를 할게요. 얼른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 고추장 소스 옆에 스위칠리 소스 149. 트레이더조의 스위칠리 소스도 정말 맛있어요. 어디에나 다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하나 구매하고요. 결혼기념일에 마실 맛있는 와인이나 술을 사려고 하는데 아, 잘 모르겠네. 호박이 들어간 커피도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했어요. 이거는 10개 K컵 529인데요. 호박 커피는 일단 이번 주는 스킵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 쇼핑인데요. 요거 메이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정말 모양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메이플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요. 제가 좋아하는 콘에 호박이 들어가 있대요. 아이고, 깜찍하고 귀여워라.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하고요. 379예요, 379.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바, 오트밀 바예요. 이것도 하나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349예요. 펌킨 와플 249예요. 가루를 사서 만들어 먹어도 좋겠지만, 아이,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되게 기대했던 게 있는데요. 버터넛 스쿼시 맥앤치즈예요. 맥앤치즈 가게에서 많이 만들어서 사이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크로아상에 펌킨이 들어가 있는 오 요거 아침으로 좋을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남편하고 하나씩 399 구매를 했고요. 펌킨 케이크인데 이건 너무 달아 보여서 그림이 이것도 두 개에 399인데 오늘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펌킨 치즈케이크예요.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집에 놀러 갈 때 펌킨 치즈케이크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저는 신랑이 치즈케이크를 안 좋아해서 혼자 먹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799 오늘 스킵하고요. 지난번에 249에 요 가을 티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 펌킨 스파이시 티 499에 구매를 합니다. 통이 너무 예쁘고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구매해보고 비교해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거 뭐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 메이플 쿠키 진짜 맛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서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개 더 사요.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쿠키입니다. 트레이드 조이는 할로윈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쿠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쿠키 키트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먹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옆에 같이 데코할 수 있는 할로윈 호박 그림이 있는 초콜릿 과자들도 있어요. 좀 달긴 하지만 또 스페셜하게 조금 먹어보면 아이들도 업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없어서 일단 요거는 스킵을 하고 펌킨 샌드위치 쿠키예요. 이거 모양이 너무 예뻐서 제가 계속 먹고 싶었던 건데요. 이것도 맛있어요. 하나 구매를 합니다. 펌킨 쌓여가네요. 근데 너무 진짜 이번 주에 맛있는 게 많아서 코코아 믹스도 여기 트레이드 쪽고 맛있어요. 399에 10개 들어있습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LA 갈비 파운드에 지금 한인마트에서 LA갈비가 14불 99 하거든요. 이거는 1파운드 조금 넘게 들어있고 양념까지 되어 있어서 13불 99 많이 올랐지만 올 때마다 꼭 두 개씩 챙겨가는 아이템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뉴 아이템 체크도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 호박 제품들에 너무 정신이 팔렸거든요. 새로운 제품 중에 올게닉 메이플 드레싱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야채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가게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바닐라 펌킨 비누하고 로션인데요.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펌킨 호박 너무 제품들이 많아서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매를 하고요. 이만큼 사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네, 딱 100브러치예요. 얼른 집에 가서 먹어보고 또 맛있는 후기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차 안에서 다 먹었는데요. 에스프레소 빈하고 초콜릿이 같이 호박 맛이 어울려진 99센트짜리 초콜릿인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강추하는 맛이고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바토는 익숙한 바닐라 맛에 호박 맛, 시나몬 향이 강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저는 아주 좋아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쿠키입니다. 요거 세 가지 맛은 샌드위치 쿠키가 제일 좀 강해요.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특이하게 위에 그 바다소금이 위에 막 박혀 있어요. 강하진 않은데 아이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금 씹히는 맛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굉장히 달아요. 근데 메이플 쿠키는 안에가 이렇게 바닐라 향이라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이거는 진한 호박 맛이 나고요. 기본적으로 이 호박이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다 시나몬 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피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이들은 되게 좋아할 텐데 계피향을 싫어하면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는 맛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마들렌은 익숙한 맛에 호박 맛이 더 첨가돼서 굉장히 부드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고요. 이 펌킨 트위스트 브레드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티나 커피 블랙커피랑 같이 먹은 맛이고요. 이 티는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내렸는데 한 두세 번 우려서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진해요. 이것도 계피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서 계피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자 시식 영상이었고요. 다른 음식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파넬라에 무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에 9불 98전을 내면 무제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가까운 곳에 파넬라가 있어서 정말 여름 내내 시원한 음료 많이 먹었고요. 커피도 따뜻하게 무제한 먹고 있어요.
가까운 데 있다면 한번 가입해서 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